여러분, 깍두기를 겁나 잘 무치는 맛집 깍두기 레시피 요리가 무치고 싶은 우리집이 맛집이 되는 길이에. 먼저 무시를 갖다가 중간급 1.5kg짜리 한 개를 준비해가 깍둑깍둑 모양으로 썰어서 깍두기를 카는 거지, 깍두기를 썰어놓은 모양이 깍둑깍둑 생기가 깍둑이란 말이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3-4cm 크기로 깍둑을 썰어줍니다. 크기가 애매하면 가로 세로 크기가 대략 중지 한 마디 정도 나오고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임마 이것들을 볼에 담아준 다음에 굵은 소금을 푹 퍼가 3큰술, 45g 설탕을 깎아가 2스푼, 20g 오늘의 비법 중 사랑해요 밀키스 윤보리 형님이 널리 퍼트린 입마이크를 100cc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비닐도 장갑을 낀가가 골고루 섞어가면서 대략 1시간 정도를 쩌려주는데 중간중간 15분에서 20분에 한씩 위아래로 골고루 비비가면서 쩌려주시면서 양념장, 제, 조, 중간에 짜고 조카를 7스푼, 49g, 설탕 2스푼, 20g, 간마늘 1스푼, 20g, 새우젓을 건더기만 반스푼, 10g, 멸치액젓 3스푼, 24g, 생강가루 5분의 1스푼, 1g, 생강가루가 없어지면 간 생강을 3분의 1스푼, 7g, 그리고 아까 절반만 싸랑을 하고 남겨놨던 밀키스 5스푼, 40g, 오늘의 두 번째 비법 요구르트 4스푼 32g, 대략 작은 거 반비 정도 부어주시면 됩니다. 고운 찹쌀가루 3분의 1스푼 2g을 부어가 골고루 섞어줍니다. 남은 밀키스나 요구르트는 깍두기 디비가면서 한 모금씩 마셔주시면 굿굿굿. 이제 쩌린 무시를 찬물에 두세 차례 헹궈주는데 혹시나 무시가 너무 크거나 무시 표면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살캉거리는 게 아니라 딱딱하다 하면 쩌리는 시간을 3-40분 정도 더 늘려주시면서 최소한에 부어가 3-40분 정도 물기를 빼줍니다. 그리고 양념을 전부 다 들이부어주고 뻘건 양념장을 치덕치덕 섞어가면서 버무려 주이소. 달달한 단맛 밀키스는 깍두기 국물 특유의 시원한 단맛을 살려주고 요구르트는 찹쌀이랑 같이 맛있는 깍두기로 발효를 시켜준다 하니까 참고하시면서 맛있고 한번 버무려 주셨으면 마루몰락 하지 말고 밀폐용기에 담아가 봄 가을엔 12시간 겨울엔 24시간 상온 숙성을 시키가 냉장실에 넣고 2-3일을 뒀다가 무주면 끝내주기 맛있습니다. 여름은 어쩌냐고 해. 여름 무시는 스브가 이래 비면 맛이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여름엔 그때 내가 다시 알카드리기에 맛있고 무치가 함질게 보이소. 시청해주시가 감사합니다.